여러분들 오늘은 GT5와 현실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차를 뺏어볼게요. 나이마이 나쁜 사람 같이 가고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저희 집까지 가겠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보안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대충 저희 집 차고에다가 이 차를 넣고 제가 이제 며칠 기다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틀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누구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소 안 당해요. 신고 안 당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뭐야, 시민이 뺏어가는데? 자, 두 번째로 경찰과 눈이 마주치면 총을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돼 이런 나쁜 사람 같으려고. 여러분들 저는 진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민들의 차를 뺏는 건 괜찮은데 경찰과 눈이 마주치면 총을 맞는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제 캐릭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반바지에 신발 끝. 아무것도 없는 맨몸 상태에서 원하는 무기를 당장 꺼낼 수 있어요. 뭐 샷건 종류, 뭐 스틱, 라이플, 스나이퍼, 아니면 중화기, 로켓 런처 이런 것들, 미니건. 여기에는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이 사라지고 바뀌고 이것은 마법이나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임 속에서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제가 한번 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폭발이에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휠체어 안 타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이 그냥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살짝 멍들고 끝. 그리고 무한 체력. 캐릭터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절대로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자죠. 그리고 어떠한 데미지를 받아도 과자만 먹으면 회복이 되죠. 로스산토스 GT5의 배경이 되는 이 도시는 도시 속에서 탱크들이 활개치고 전투기가 매일같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하지만 시민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얘들은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지 도대체? 매일같이 털리는 편이죠. 얼마야 이거? 158달러. 이런 나쁜 사이다 콜라 같으니라고.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매일같이 털리는 은행.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죠. 그냥 털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로스산토스는 사람이 다쳐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제가 지금 시민 두 명을 제압했고요. 구급차를 불러볼게요. 응급 구조요원. 아니 시체 옆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시민들이 신경도 안 써요. 아 저를 사진으로 찍네요. 야마 찍으면 안 돼 임마. 119 도착. 119 도착. 아 여기 직원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봤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심폐소생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어? 아니 저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지금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 큰일 났는데 이거. 이봐 당신 지금 얼굴이 SNS에 올라갈 거라고 이제. 어?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로스산토스의 비밀, 바로 이곳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곳에 애들이 있었으면 많이 잔인하겠죠? 애들을 총으로 쏠 순 없으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어른은 쏴도 되는 건가? 아이 뭔 소리야. 자 마지막으로 캐릭터마다 특수 능력이 있다는 것. 총을 들고서 특수 능력,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매우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능력은 개인적으로 정말 가지고 싶군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운전을 잘하게 되는 능력.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트레버, 이 친구는 일시적으로 무적이 될 수 있어요. 로켓 런처 발사. 보시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도한 약물 복용, 아마도 그것이 신체를 좀비처럼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로켓 런처를 막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